군대 갔다 와서 전역하고 가장 처음 찍게 된 그리고 이제 처음 모델로 서게 된 이제 브랜드 제품인데요. 제가 모델이 되고 난 이후에 다른 여타 그 스마트폰의 그 모델 분들이 굉장하신 분들이 모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먼저 된 게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분들 보면. 재미없구나. 아, 그래요. 오늘 이렇게 또 뜻깊은 네, 너무나도 멋지고 LG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옵티머스 2X 블러워데이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반응 어떻습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네, 많이 당황스럽고요. 남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유일의 스케치북을 나갔었는데 그 여자분들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봐 주시는데 그렇죠. 남자분들은 넌 여기 왜 나왔니? 약간 저는 약간 지금 그런 기운이 감도네요. 네, 저는 한 40분 전부터 그런 냉담한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적응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영화 김종욱 찾기 맞습니까? 네네. 잘 봤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김종욱 찾기라는 영화를 이제 제대로 첫 작품으로 찍었고요. 지금 이제 아직 극장에 걸려있긴 한데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일정, 뭐 무대 인사, 영화 홍보 관련들 일들로 굉장히 바쁘게 지냈고요. 이제 조금 한숨 돌리는 중입니다. 네. 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나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그 원래 LG전자가 그 신작품의 TV 광고가 제작이 되면 이제껏 블로거분들께 가장 먼저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제가 예전에 찍은 나온 광고 역시도 뭐 여기 계신 블로거분들한테 이렇게 뭐 저 제가 듣기로는 굉장한 호평을 받았다는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예, 이 자리가요 되게 죄송한 게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아니 저는 뭐 예. 이 써주신 성의가 있어서 대본에 충실했는데 약간 재무덤 파는 꼴에 대해서 예 아무튼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막 그 편집을 끝낸 옵티머스 2X의 미공개 CF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롤은 제 역할은 그거였습니다. 네 이쪽으로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최첨 지금부터의 놀라운 시작이며 지금까지는 지루한 생각의 끝이다. 1992년 최초의 스마트폰이 나왔고 2011년 세계 최초 듀얼 코어.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Optimus 2X. 부정하라. 역사를 부정하라. 이제 스마트폰은 그 작은 크기에 갇혀있던 한계를 넘어섰고 이것이 세계 최초 듀얼 코어. 2X가 만드는 혁명이다. 세상 스마트폰들이야. 시대를 이끌어가라. Optimus 2X.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아니, 다시는 안 되고요. 그것도 뭐 지시받은 게 있어가지고요. 짧기 때문에 한 번 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초는 지금부터의 놀라운 시작이며 지금까지는 지루한 생각의 끝이다. 1992년 최초의 스마트폰이 나왔고 2011년 세계 최초 듀얼 코어.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Optimus 2X. 부정하라. 역사를 부정하라. 이제 스마트폰은 그 작은 크기에 갇혀있던 한계를 넘어섰고 이것이 세계 최초 듀얼 코어. 2X가 만드는 혁명이다. 세상 스마트폰들이야. 시대를 이끌어가라. Optimus 2X. 네, 괜찮죠? 네. 네, 반응 이겼습니다. 우리 기억을 얻으시고요. 공유 씨가 오늘 오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께 행운을 드리려고 오셨거든요. 네, 행운의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네,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을 주실 텐데 추첨을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진에 올라오실 때 질문지 넣어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요. 네, 호명되시는 분은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은 저희가 준비된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블로거분들 맞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찍으시는 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블로거에. 느낌은 되게 기자분들 같으시네요. 이왕이면 좀 이쁜 사진을 한 번.
한 분입니다. 네. 저희는 인정합니다. 그럼 이분은 옵티머스 2X를 가지실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럴까요? 보고셨습니까? 네. 누구시지? 네. 직접 호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봉연님. 네!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옵티머스 2X를 경품으로 받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비교 촬영 한번 하시고요. 앞쪽 바라보시고요. 네. 네, 그렇죠. 네, 좀 비교가 됩니다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까지 멀리까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 하고 저희는 이제 공유 씨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올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욱 찾기는 아직 몇 개월에 걸려있으니까요. 안 보신 분들은 가서 보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배우로서 또 다음 영화 공지영 씨의 소설 도가니를 영화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지영 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